글로벌 외신을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네, 오늘은 뭐 준비했어요? 네, 최근에 대형 투자 은행들이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자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경쟁사들의 투자 상품까지도 판매하는 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애플의 전략을 모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 은행권의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고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는요. 네. 예, 금융기관들의 수익의 원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차일 수 있는데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낮아져서 이제 그 부분이 뭐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위기 이후에 이제 각국의 당국들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소위 문제 주범들이라는 식으로 이제 각종 규제 뭐 볼커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젤3 뭐 이런 거 규제를 계속해서 금융기관들이 점점 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IB들의 그 수익 모델 자체가 새로운 게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저 김상훈 그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예, 일단 그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스프레드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건 인프라잖아요, 인프라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전기나 도로 같은 거니까 그런 그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금을 넣어줬잖아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제 세금 못 넣겠다. 이런 정치적인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자본을 제대로 갖고 가라 하니까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적게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제가 심화됐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심플하게 얘기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네 이제 커머셜 은행하고 투자하는 거하고는 짜게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네 투자하고 싶으면 따로 별도로 이게 세그리게이션에서 IB 따로 만들어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자본을 옛날에는 100을 갖고 왔다고 하면 야 이제 100이 안 돼 한 150은 갖고 와야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 중에서 옛날에는 이 정도는 자본으로 쳐주는 것들도 야 그거는 위기에 가보니까 자본이 아니더라 이제 그건 자본에서 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턴이라고 하는 건 리스크를 테이킹한 거에 대한 대가인데 리스크 테이킹을 그 전에 와장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세금을 넣어줘야 되니까 근데 리스크 테이킹을 작게 하라 이런 거죠.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은행들이 수익 창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초저금리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와 은행의 수익 창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그 은행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기본적인 은행의 수익성을 따질 때 이제 그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은행이 어떻게 보면 수익의 기본인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은행이라는 게 그 예대 마진이 가장 이제 예,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차이인데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로 이제 그러니까 대출 예금을 해주고 남는 돈으로 대출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금리 차를 가장 기본으로 수익의 원천으로 삼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심지어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다 보니까는 물론 뭐 모든 사람한테 마이너스 리테일에서 적용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다 보니까는 그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갭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보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주요국에서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들이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니까 금융기관들이 너무 어려워진다. 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뭐 그래서 유럽에서는 도이치도 힘들다 그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은행이지만은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금리가 낮아지니까 예전에 비싼 금리로 했던 상품들이 이제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험사들도 다 힘들다. 이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약간 올리자라고 해서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금융기관들 좀 살게나 해줘야겠다라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최근에 그래서 금리들이 좀 올라오면서 뭐 주식 쪽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시는 게 이제 은행 주식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니까 네. 예, 주가가 올라오는 게 뭐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일 대표적으로 뭐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눈을 돌리고 이번에 뭐 어플로 다른 경쟁사들의 상품까지도 판매한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용감한 투자자 같은 은행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통행료를 회수하는 중간상이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제가 알기로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은 지금 얘기한 예대마진을 먹고 사는 그런 데인데 골드만삭스는 투자 은행이거든요. 사실은 골드만삭스와 가장 유사했던 은행이 리만 브라더스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그 없어졌잖아요, 그죠? 부도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순수한 투자 은행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런 예금 받고 대출해서 돈 버는 데가 아니라 그 M&A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제 IB 업무죠. IB 업무나 아니면 이제 IB 업무를 하는데 우리는 IB 업무라고 하는 게 그냥 브로커리지거든요. 중개하는 거거든요. 뭐 IPO 한다든가 컨설팅 한다든가 이런 건데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은 자기네가 투자를 해요.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IPO도 하고 IPO에서 수수료도 받고 내가 투자한 걸 갖고 대박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런 IB 비즈니스로 그동안에 돈을 벌어왔던 그 은행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 봐서는 아마 골드만삭스가 리테일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면 거래 중개인들한테 뭘 제공한다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는 아닌데 다른 나라는 보면은 그 IF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Individual Financial Advisor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이 IFA로 라이선스를 받고 어딘가에 소속하면은 예, 금융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했던 데가 찰스 스왑이에요. 찰스 스왑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골드만이 리서치 능력이 많으니까 아마 자기네가 갖고 있는 리서치 케이퍼블리티나 이런 걸 갖고 그래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애플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애플이 왜냐하면 애플 그 아이폰 여기에다가 애플리케이션 남의 걸 쫙 깔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아마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익원을 다변화해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여기 이제 용감한 투자자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베팅에 들어가서 네. 투자를 해서 뭐 잃을 수도 있지만 벌고 이제 맞아요. 하는 걸 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자꾸 안 나니까는 예를 들면 채권 시장 같은 데서도 이제 예전에는 직접 그 트레이딩이 나선 거죠. 이제 보면 자기 네. 자본으로 나서다가 수익 기회도 자꾸 없어지고 줄이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본 뉴스가 이런 IB들이 이제 투자은행들이 직접 그런 투자하는 쪽은 줄이고 인력이나 이런 걸 줄이고 그 중간에 이제 거래 시스템을 이제 자기네들이 그거를 이제 각자 사용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죠. 이제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로 바꾼다라는 뉴스를 다른 데서 봤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예, 그 톨게이트 통행료 이제 받는 네.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용감한 투자자는 맞아요. 용감한 사기꾼 아니었어. 자기네 롱 포지션 잡아놓고 보고서 내고. 네, 뭐 이제 그게 확증은 안 됐지만 지난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리만은 망했고 제일 많이 타격받았던 건 AIG잖아요. 네. AIG는 이제 그 뭐죠 보험에 대한 그 네. CDS죠. CDS 네. 테이커가 돼서 개표를 받는데. 골드만삭스도 그 상품을 팔았거든요. CDO 같은 것들은.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골드만삭스는 하나도 안 당했어요. 자기 포지션을 다 지웠어요. 그렇죠. 그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자기 포지션을 다 지워서 골드만삭스는 안 당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죠. 아이고 사기꾼이죠. 아이고 유가 150달러 간다고 써놓고 150달러 갈 때 다 때려버렸잖아요. 아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주도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긴 한데 또 대형은행, 투자은행들이 특히 살아남으려면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생각에 은행이 돈을 벌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은행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은행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래서 은행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돈을 벌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다 세금을 우리가 눈 메꿔놓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은행은 한국전력처럼 이게 인프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그 가장 기본적인 커머셜 은행은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생각이고요. 돈을 벌고 싶으면 커머셜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증권회사죠. 대형 증권회사가 제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리서치 케이퍼빌리티를 활용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리서치 케이퍼빌리티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 투자를 통해서 용감한 투자자가 되는 거죠. 네.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IB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리대금 업체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리테일 고객들한테 신용해 갖고서는 이자 비싸게 받잖아요. 신용이자. 예대마진 아마 2% 얘기하셨지만 5%인데 걸려 아마. 그렇죠. 오리세죠. 네, 그래서 자본과 고리대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리서치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리스크 테이킹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내가 보기엔 사는 길이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약간 투자은행 말고 상업은행들은 진짜 이제 그 그냥 플랫폼의 역할로 가고 그게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IT랑 결합이 돼서 핀테크 같은 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곳은 보니까는 그 왜 IT 업체들이 오히려 금융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상업은행들의 경쟁 상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IT 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하고 이제 경쟁해야 이미 카카오가 예 맞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창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고용 쪽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도 네. 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금리 기조 자체가 이제 좀 한창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가 이번에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12월에 이제 인상될 거다 미국도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변화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은행권에도 뭐 이제 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든지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 다가 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안 좋은 건데 지나친 저금리가 폐해가 있었던 거죠. 아까 은행도 얘기하고 보험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건 펜션이에요. 펜션.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연기금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가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리 땡겨먹는 거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게 좋죠. 적당하게. 네. 은행주들이 좀 반응을 했죠. 금리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네. 은행주, 보험주들이 올랐죠. 좀 반응을 네. 했죠. 가장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